자, 네 번째 종목은 판타지오입니다. 연예 기획사 판타지오가 중국의 JC그룹에 매각된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판타지오가 사보 E&M 등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 27.56%를 중국의 투자 집단 한국 지사인 골드파이낸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3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에 따른 데 있습니다. 자, JC그룹은 5개국 50개 도시에 지사를 운영 중인 글로벌 투자 기업이고요. 홍콩과 중국의 4개의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호텔, 리조트, 중국 최대 요트클럽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계약으로 골드파이낸스 코리아는 판타지오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변경 예정 일자는 다음 달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9시 기준으로 해서는 2.83%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초가는 2,400원이었었고요. 9시 10분 기준으로 해서는 24.7%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3,080원을 기록한 가운데 9시 50분 장중에 다시 한번 3.85% 내리면서 2,375원 기록했고요. 현재 시각대 25.3%가 오르고 있습니다. 3,095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